스웨백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유는 로펑 환자의 90%가 로드시스템. 스웨백 환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드시스템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로드시스템 가벼워질 때 증가된 압력은 후에 초음파나요. 이걸 고민하는 순간, 아, 신은 왜 척 주위에 후회철 닫아버리지? 후회철 열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디스크를 못 자라게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엔 스파이럴 코너에서 타지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구멍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건 하나 열어야만 이 타지가 나와 신경신호를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증가된 압력을 없애주면 됩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이 압력 게이지는 내부 압력 센서를 넣어가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 인력이 있다면. 척추 내부의 압력 게이지는 이미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세에서 압력이 많이 생기는지. 그죠?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이런 압력은 지난 물리식으로 책에도 있잖아요.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말보다 비정상적으로 될 때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 증가한 압력은 디스크를 후방으로 밀어내는데 후회쪽으로. 그때 후회측에 신경이 있어요. 가지 신경이. 그것을 누르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져버린다. 심하게 터지면 수술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자, 디스크 터졌으니까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할 테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 여자분이 내 친구 와이프의 친구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친구가 진지한 사람병원에서 디스크 터졌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 하노? 안 된다 해라. 나한테 보내라.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38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잘 걸어. 다리 마비 증상 그렇고. 어머니 수술 안 해야 됩니다. 10번 한 달 안에 해결합니다. 어머니 이거 수술해도 안 될, 수술 안 해도 될 환자를 멀쩡한 사람 수술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끝냈어요. 디스크 터지면 다리가 마비돼요. 그럼 자, 디스크. 하나 더 있다. 바열. 협착증. 전방견 있죠? 일어나고. 전방견 있지. 이 네 개 질환의 최종이 뭔가요? 최종이? 최종. 수술 안 했을 때. 응? 마비가 되나요? 다리가? 안전뱅이 되나요? 마비가 되나요? 안전뱅이가 뭔 일을 하나? 휠체어 타야 되나? 죽나? 그렇지도 않잖아. 그럼 이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아닙니다. 안전뱅이도 안 돼요. 다리 마비된다던데요. 그럼 다리에 힘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진짜 막 안전뱅이 내가 주저앉는 줄 알아. 휠체어 타야 되구나. 그 스파이럴 코드 인절이 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시면 됩니다. 좀 본격이 좀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수술한다고 뭐, 내일 당장 막 부쩍부쩍 뛰어야 될 거 아니잖아. 이제 치료를 해가면, 본격이 조금씩 사라질 거니까, 일상생활 하시고 하면 됩니다. 수술병도 요즘 뭐, 1500이라 돼요. 진주도 뭐, 비싸요. 그럼 할인해가 뭐, 1000만 원 한번 가는데. 한번 제가 100만 원 해드릴게요. 어딨어? 자, 이걸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 하는 게 있네. 치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틀만 60개 질환이 가능합니다. 보이소? 자, HMP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다른데요. 적어도 이 세 개, 또는 파열, 네 가지는 원인이 돼요. 원인이. 나이가 20대에는 이게 오고요. 저 45세, 또 5세, 5세 이후에는 이게 옵니다. 이건 언제 오죠? 선천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척추 물리증이 치유가 되지 않을 때 전방견이증을 진행합니다. 이게 또한 젊은 날에 잘 안 와. 그래. 원인이 뭐냐 말이야. 다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
자, 협착증을 사람 손으로 해결한다. 협착이 되네. 똥좀 굳었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 올릴 수 있어.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싫어 모릅니다.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얘가 스파인이 이 안에 뚝뚝 굳었다면 빨리 들어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사람 손으로. 저를 방귀 뚝 같은지. 그렇게 생각하면 싫어 모릅니다. 척추는요, 이렇게 협착이 되는 겁니다. 척추는 이렇게 해요. 앞이 열리고 뒤가 닫힙니다. 앞이 열리고 뒤가 닫힙니다. 왜 뒤가 닫히면 협착이 되겠어요? 로봇시트가 지금 자꾸 전가되니까 뒤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펴줍니다. 그럼 뒤가 벌어지겠죠. 왜 뒤가 닫히겠어요? 네. 왜 뒤가 닫히겠어요? 일려서 와서 앞쪽을 끄는 겁니다. 측축이름이 뒤로 끌게 되고, 그래서 앞쪽은 벌어지고 뒤가 닫히는 거예요. 실은 어디를 해야 되겠어요? 이걸 조인트 슬라이드 해야 되겠어요? 하이퍼 해서 이슬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매뉴얼 세라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자꾸 하이퍼라고. 결과잖아요. 하이퍼가 됐건 하이퍼가 됐건 로드시드 됐건 플랫백이 됐건 결과잖아요. 이 우유바람 원인이 뭐냐 말이죠. 이거잖아요. 이 두 개의 근사설 때문이잖아요. 얘 두 개를 풀어준다 풀어주고 교정을 한다면 더 이상 하이퍼도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뒤가 짓눌리는 스테노시스 또한 없어질 거예요. 자, 스테노시스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칠판이 부족해 판서가 좀 잘 안 되는데,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테노시스가 오는 이유는요,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쉽잖아요. 뒤가 닫히는 거잖아. 왜 뒤가 닫히죠? 뒤가 로도시스가 증가되는 거잖아. 왜 뒤가 닫히니까? 이 주관공이 좁아지니까 이쪽에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 그죠? 왜 뒤가 닫히냐면 로도시스가 되고, 로도시스가 되는 이유는 장애공과 척추기립근의 근사설이다. 이게 1차적인 스테노시스의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 안에 있잖아요. 스파이럴 코드가 흘러가는 공간, 이게 좁아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고수들한테 메일을 날렸어요. 협착이 되는 진정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 거를 보는 의사 중에 신경외과 서진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무 답변 못 합니다. 이게 바디고 체스포라면 그죠? 스피노스 프로세스입니다. 이 안에 이걸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 추체가 여기 디스크가 얹혀지는 디스크가 얹혀지는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스파이널 포라멘 맞나요? 이게 얹혀진 통을 갖다가 스파이널 캐널이라 합니다. 안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좁아져 버리더라고요. 엑셀상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퇴행에 의해서 좁아져 버렸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니까. 이 안에 척수를 자꾸 건드리니까 환자가 아파하고 다리 추잡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이거 끌고 내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죠. 실제로 이랬습니까? 환자를 열어보면.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아무도. 실제로 이랬다면 치료를 못 합니다. 근데 왜 치료가 될까? 왜 치료가 될까? 거의 치료되고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치료하거든요. 한 달, 긴 년, 3개월. 결론을 내내서 생각한 게 왜? 보이죠? 이게 스파이널 캐널이에요.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의 뒤쪽에 있는 스파이널 포라멘에다가 캐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간이, 이런, 자체가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게 하는 게,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스테노시스입니다. 한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다면 다리 마려워야지. 이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고, 스파인의 움직임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척수가 들어, 노란색의 척수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스파인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해버린다면, 그죠? 스파인 코드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지죠. 왜 이동할 것 같아요? 왜? 어느 분절에 하나의 근육이 강하게 당겨버린다면,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4번 위에 있는 5번이 앞쪽으로 좀 많이 끌고 나온다면, 이 뒤쪽에 있는 공간은 어긋나게 되면서 공간이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되셨어요? 그 이유는 치료하면 낫고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앞쪽으로 간 것을 뒤로 밀어주면 된다. 그래서 5번을 인위적으로 밀고 눕혀가지고 4번을 미는 것이 아니라 5번을 끌고 나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용을 타겟으로, 타겟팅 근육으로 삼아서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1차적으로 다리 통증이 없어지고요. 다리 통증이 응대위를 따라서 허리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 나죠? 센트럴리제이션이 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말초화 현상. 페리퍼럴리제이션. 페리퍼럴리제이션. 자, 우리나라 말로 중심화. 이때 뭐 멀리간이 주장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보시죠. 증상이 네. 가까이 가면 센터라는 그렇지. 다리 쪽으로 좀 퍼스널하게 많이 추가합니다.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거죠? 센터라는 얘기는 좋다고 체계적인 거라서 중심화입니다. 임상에서도 똑같아요. 실제로 환자를 치료해보면, 이런 치료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자, 어머니,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허리보다 다리가 많이 아파요. 다리가, 앉아, 그렇지도 모르겠어. 앉아 쉬어야 됩니까? 네, 앉아 쉬어야 돼요. 앉아 쉬면 낫다. 그것을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파행. 혈관성 파행과는 달리, 신경성 파행은 앉아 쉬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서있으면 로봇이 전가되게 신경을 누르잖아요. 앉아있으면, 로도시스가 없어지니까 등이 뒤쪽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앉아 시원한 거야. 허리 숙이면 시원하고 허리 펴면 아프고 유모차 끌고 다니잖아. 이게 무슨 현상이랍니까? 쇼핑 카트 증후군이라 그래요. 쇼핑 카트. 호프로서 가면 쇼핑 카트 밀고 다닌다고. 우리 할머니 예전에는 지팡이를 짚었죠. 오버랑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은 유모차. 어머니 그래. 어머니 치료를 해나가면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허벅지, 엉덩이, 허리로 올 겁니다. 통증이 허리로 올라오는 것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치료 계속하면 되는 거고 통증이 다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든지 다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의 치료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죠. 왜 그리 말해야 되냐면요. 열심히 치료를 해줬는데 예전에 이런 거 설명 안 했죠. 치료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꼭 설명하는 이유가, 아니, 나는 예전에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생 주물러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지금. 막 이래. 아씨, 짜증나잖아요. 열심히 해줬던 거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야기하고, 치료 들어가게. 목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디스크도 치료를 해 나가면 팔 통증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에서 통증이 없어지게. 어떤 사람은 팔이 전혀 손에서 탁 떨어져 나갈 거라고 설명하시는데, 어머니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괜히 내 말대로 치료 받아보시라고 해도 치료 안 받고. 자, 다시 스케줄 잡아드릴 거니까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치료를 해나가면 통증한 허리량이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해되나요, 얼핏? 다른 게 아니에요. 협착이 이렇게 탁 되었다 생각하면 치료 못 합니다. 협착이 되는 이유는 인터브테브럴 포라멘이 좁아지든지,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좁아지는 원인은 장용근 때문입니다. 앞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 근육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풀어나가면 돼요. 저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선생님의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방식이 더 쉽다면 제 방식을 따라오면 돼요. 테크닉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원리, 이론에 관한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외가 왜 앞쪽으로 빠져나가겠어요? 비만. 대부분 살이 찐 사람이에요. 살 무가. 왜
비만한 사람이 얘들이 분리된 척추 앞쪽으로 빠져나가냐 말이죠. 결국 로더시스 아닙니까? 로더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작용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다음에 스콜리시스 잠깐만 해볼게요. 스콜리시스 뭐 슈로스 삶에서 뺄게 다 나오는데 슈로스 스콜리시스 잘 보세요. 스콜리시스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뒤에서 못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래 예를 들어볼까? 이해되죠?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죠?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벌써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면역이죠? 예? 예? 예, 요 방향근입니다. 뿌리에 있는. 이 근이 뭔가 설명 잘 못 드렸네. 장요근이에요. 자, 보이소. 뒤쪽에서 힘의 방향이 이렇게 끌어올리고요, 골반을. 장요근이 앞쪽에서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끈다면 요철 어디로 이동할 것 같아요? 뒤에서 봤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이고, 이 왼쪽이에요. 요철 어디로 이동할 것 같아요? 예? 어디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왼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얘가 골반을 끌어, 위쪽으로. 근육의 방향이 그래. 골반을 위쪽으로 끌겠죠? 끌고, 앞쪽에 장용을 이렇게 당겨요. 끌고, 당기고. 요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등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왼쪽으로 휘어졌으니까 등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휘어지겠죠. 우리나라 척추 척만 중에 99%가 이 상태를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른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척추 척만증 환자들은 다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프라이머리 커브와 소라지게 있고 이게 세컨더리 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퍼스트 같아요. 이게 프라이머리 커브 같아요. 요추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등이 프라이머리 커브가 아니라 그래서 등을 치료하는 척추척만증 환자를 등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요 방향근 왼쪽에 장요근 장요근요. 척추척만증 환자들요 장요근 잡아보시죠. 탁탁이 결려있습니다. 척추척만증 환자 중에 뚱뚱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 야외죠. 야외입니다. 다 야외예요. 왜 야외냐면요. 이 장요근이 배 안에, 복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근도 탁탁하게 경직되어 있어요. 복근이 누르고 있으니까 장이 연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야외. 자, 다 이제 실습을 가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할게요.